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남구 대명 3동에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현충로 도로변이고요,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제가 가리키는 이곳에서 바로 앞에 보시면은 신호등이 하나 보여질 겁니다. 저기가 삼각지 로탈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정말 남구 대명동에서 임대특구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현충로에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우측 세 번째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서 세 번째 위치한 건물로서 정말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있는 준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에 임대특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각지 로타리 왼쪽으로는 대명대학교 대명 캠퍼스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 그러니까 동쪽이죠. 동쪽으로 조금만 가시면 또 대구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방향 남쪽으로 여기에서 약 3분 거리에 영남이공대학교 정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바로 옆에는 또 영대병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특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임대가 잘 되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충로에서 몇 발자국 안 걸어 들어오면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 바로 앞에 영상으로 보이실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북쪽으로 8m, 그리고 동쪽으로 6m, 그리고 서쪽으로 보시면은 또 2m 또 도로가 이렇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면 코너 건물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의 장점은 엘리베이터도 있지만은 또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 쪽에 주차가 양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도 굉장히 편리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코너 쪽에서 제가 영상을 또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북쪽으로 8m, 그리고 서쪽으로 2m, 그리고 동쪽으로 6m,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어서 양면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코너 부분에는 보시면 코너 부분마다 또 통창을 사용해서 굉장히 시인성도 좋은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 대리석은 현무암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부분에는 또 하강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왼쪽 이 골목길 끝부분에 보시면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저기 바로 뒤편이 영남이공대학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가 오는 관계로 또 실내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촬영을 이어갈게요. 비가 정말 많이 옵니다. 자, 시청자분들도 비 피해 없도록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으로 주차가 있고요, 좌측으로도 또 주차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방주차 굉장히 편리한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칠은 안 되어 있지만은 칠을 다시 한번 한다면 건물 또 굉장히 깨끗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천장 쪽에 보시면은 또 층고 텍스 시공 깔끔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실외기들은 또 층고 밑으로 해서 가지런하게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가운데 보시면은 또 현관문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해갈게요.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보시면은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 현관 공간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 깊숙이 계단실 밑으로는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이 공간 또 세입자분들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옥상부터 설명드리면서 내려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건물은 티슨크루프 제품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에 보시면은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그리고 투룸, 그리고 원룸, 이렇게 세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비가 오지만 옥상 부분에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에서 바라보면 남쪽으로 보시면 높은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기가 영남이공대학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영남이공대학교가 있고요. 왼쪽으로 또 높은 건물, 흰색 건물이 보이실 거예요. 저기가 영남대학교 병원이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높은 고층 아파트가 보이실 텐데, 저기가 바로
대구 교육대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왼쪽 좌측편으로 빨간 건물이 보이시죠? 저기가 앞서 초반부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삼각지 로타리 바로 뒤편에 있는 계명대학교 계명 캠퍼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대학교만 세 곳이고요. 그리고 대학교 주변으로 또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임대 걱정은 앞으로도 평생 없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정면에 또 아파트 또 한 채 보이실 텐데요. 옛날 프린스 호텔 자리인데 오피텔이죠. 오피텔 좌측편으로 또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상철 3호선 남산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역까지는 살살 걸어도 6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옥상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 가격이 아주 좋아서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이제 현장으로 나왔고요. 오늘 매매 가격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또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단 실도, 계단 복도, 폭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자, 4층은 앞서 말씀드렸죠. 전체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인 세대까지 만식 상태라서 주인 세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인 세대는 직접 보러 나오시게 되면은 양해 구하고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이고요. 3층은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해서 그리고 좌측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복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 바닥은 보신 것처럼 600-600 타일을 또 깔끔한 타일을 잘 깔아두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 6가구, 원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분들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게 문과 문 사이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층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3층과 동일합니다. 전체 원룸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주인분께서 얘기하시기를 얼마 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방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이 방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들어왔던 202호 현관문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신발장과 냉장고 놓을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좌측으로는 또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싱크대가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까지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또 이중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소음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또 넓은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정면에는 또 이렇게 앞베란다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베란다가 이렇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공간도 굉장히 이렇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또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까지 이렇게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들 또 옵션이 있는 방을 원하기 때문에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고요. 전형적인 신축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방 역시 즉시 또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건물은 정말 공실 걱정 없이 평생 가지고 가면서 정말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계단으로 나왔고요. 또 1층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오늘 건물 매매 상승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13가구, 투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90.3제곱미터, 구단위로 81.81평, 건물 연면적 535.9제곱미터, 구단위로 162.1평, 사용승인 2016년 3월 21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6억, 융자 6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3억 1,500, 인수금액 6억 8,500, 월수익 568만원에 은행이자 3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익이 26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월세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매물이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경쟁력에서 우위에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구 대명삼동 대학교만 3곳인 이곳에 임대특구인 곳에 있는 다가구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